숙제를 안 했다는 이유로 초등학교 담임교사가 다문화 가정의 학생을 멍이 들 정도로 때렸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피해 학부모가 교사의 폭행 사실을 신고했지만 학교 측은 진상조사를 하지 않고 사건을 은폐하는 데 급급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준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숙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담임교사로부터 등을 10여 차례 맞은 초등학교 2학년생. 다문화 가정의 피해 학부모는 이튿날 교감을 찾아가 서툰 한국말로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그렇게 미안하게 생기는 것도 아니고 다문화라 해서 이제 힘이 없다고 이제 힘이 없어서 이제 그냥 이렇게 넘어갈 거야를 생각은 많이 했어. 현행법상 학교 폭력이 신고되면 학교장은 전담 기구를 구성해 피해 사실을 조사하고 피해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긴급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 측은 사흘이 넘도록 조치를 하지 않고 교육청에 보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학교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법적으로 보다는 교육 쪽 신고는 아무리 그리 신고를 강요를 해도 당사자 하고 하고 사과하고. 다른 학부모의 민원 제기로 사건 발생 일주일 만에 조사가 시작됐고 그제서야 담임 교사가 전격 교체됐습니다. 아직 이 학교 폭력 사안의 중요성을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못해가지고 구성원들끼리 또는 학부모들끼리 합의를 통해서 지난해 전국 초중고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건수는 2013년보다 10% 증가한 19,521건.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여전히 숨기기에 급급하고 매뉴얼은 있으나 마나입니다. KBS 뉴스 김준원입니다.